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1년 동안 선생님들의 곁에서 마치 언니처럼 함께했던 이지선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선생님들께 긍정 에너지, 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선쌤하고 공부했잖아요. 우리 28개의 과정 5000문제 이상 푼 사람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우리밖에 없어요. 자, 내일 시험장에서 정말 차분하게 시험 보신다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쫄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시고 제가 한 명 한 명 선생님들하고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면서 다 드렸던 말씀이기도 드렸던 그런 조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최고예요. 왜? 지선쌤한테 배우셨잖아요. 자,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혹시 낯선 문제다 싶어도 쫄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아, 낯선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들 가슴 두근두근 하십니까? 저와 함께 공부할 때 그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게끔 최대한 열과성을 다해서 시험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드릴 거 있어요. 1교시 시험이 끝났는데 세상에 옆에서 막 3, 4, 5 모여가지고 네 답이 맞다, 내 답이 맞다 얘기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결론 지어요. 그런 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소리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앞에 남아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시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는 완전 귀를 닫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 맞춰보지 마세요. 다음 시간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성공적으로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마침표 하나 찍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신 다음에 11월 13일부터는 저와 함께 2차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자의 선택입니다. 자, 선생님들 사자가 막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 저는요 선생님들의 성공의 야성을 깨우는 사자의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선생님들은 밀림의 왕 중의 왕 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고양이처럼 굴지 마세요. 선생님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고양이처럼 굴지 마시고 사자답게 구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온 밀림의 왕인 사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괜히 떨어지는 애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 1교시 시험 마치고 맞춰보지 마시고 다음 시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선은 선생님들의 잠자고 있는 성공의 야성에 호소합니다. 포효하는 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승리는 바로 선생님의 것입니다. 오직 성공하는 사람, 바로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있게 쓰시고 최선을 다해 쓰시고 최선을 다한 일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차에 올인할 때입니다. 자, 선생님 내일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11일은 우리의 승리의 날입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물건들 다 빼놓으시고 수험표 다 챙기시고 시험시간 전에 입실 하셔서 차분하게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음식도 잘 생각해서 가려 드시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초콜릿 드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평소에 즐겨 드시던 송편 싸갖고 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핑거푸드 만들어가지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주먹밥 싸갖고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알아서 해주시고요.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금지되기 때문에 방석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입실 시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8시 반, 어느 지역은 8시 2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 8시 정도에만 입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11월 13일 날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향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승리해 주십시오. 자, 지선쌤의 응원의 메시지 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선생님이야말로 이미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